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앤톤 피셔의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제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할 주제는 최고의 힐링은 만남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할때 저는 삶을 리스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이죠, 위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살면서 이미 상처받을 확률이 생기죠. 그리고 상처를 받고 이제 안 받으려고 하지만 또 받게 되죠. 삶은 리스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 나갔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나갔다 시내를 나갔다 그러면 이미 그거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안전하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또 때때로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 또 운전을 조심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운전자가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일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나 남이나 실수 없는 사람 또한 없죠. 다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이 생길 수 있고 삶이란 저는 이렇게 삶이란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삶이란 트라우마를 만나는 여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삶을 산다는 건 트라우마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봅니다. 한 가지 트라우마를 만나고 어떻게 해결하면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고 물론 진정한 트라우마는 엄청 큰 상처를 얘기하지만 어쨌든 삶이라는 거는 트라우마를 만나는 그런 여정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걸 우리가 회피하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이걸 회피? 이걸 피하면서 살수 있겠어요? 삶이 어떻게 트라우마 없이, 사고 없이, 상처 없이 살수 있을까요? 이거 의의 없다 그러면 뭡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는 아무 트라우마가 없죠. 물론 뭐 영화에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원귀가 있어가지고 원한을 품고 이제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묘지에는 트라우마가 없죠.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 생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리스크 속에서 트라우마를 만나는 여정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반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맨날 삶이라는 거는 상처만 받으며 리스크만 당하며 사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삶이란 상처도 받지만 힐링도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항상 살만한 것이지요. 그래서 삶이란 항상 어떤 가능성을 품고 사는. 그래서 또 다른 우리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스칼렛 오하라가 그 자기의 여러 가지 부실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 마지막에. 그래서 뭐 이제 정신을 차렸지만 그 버틀러라든지 다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 떠났어. 그렇지만 스칼렛 오하라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있고 또 삶이 있기에 나는 살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그 tomorrow is another day. 혹은 tomorrow will be 이렇게도 하겠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내일이라고 한, 내, 이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은 또 다른 하나의 날이, 또 다른 날이 된대. 오늘까지 내 삶이 트라우마나 또는 상처나 때로는 내가 또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하는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삶이 진행이 된다면 내일은 또 다른 날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마지막 부분은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극 중에서 스칼렛 오하라는 뭐 미인이지만 그 비비안 리죠. 비비안 레이인데 그 미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짝사랑하고 좋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속이 좀 좁고 모나고 또 너무 세속적이고 그렇죠. 계속 실수만 남발하고
속 좁은 행동만 하고 그러죠. 그럼 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적 주인공상이 아닙니다. 이 스칼렛 오하라는. 그러나 스칼렛 오하라가 왜 주인공이냐? 결국은 투마로우가 있기 때문에 스칼렛 오하라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쫀쫀하고 뭐 사고치고 속 좁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모든 그동안의 일들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났던 걸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 이제 내가 살아있으므로 내가 삶을 사는 존재이므로 내일부터라도 또 다른 삶을 살 것이고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삶이죠. 삶은 트라우마를 만나는 여정이기도 하면서도 삶은 또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또 놀라운 샘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처도 받지만 힐링도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 살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좀 철학적인 얘기 뭐 다음에도 많이 하겠지만 요걸 접고 제가 한번 쉬운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 오래전에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저는 주로 이제 송파구하고 강동구 쪽에서 많이 이제 했습니다. 이제 주로 밤에 운전하면 좋아. 길도 안 막히고 이제 뭐 밤에 장거리 손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보통 밤에 잘안 주죠. 그래서 이제 밤에 운전을 하려면 24시간을 해야 돼요. 24시간. 그러면 24시간 한다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 졸리죠. 24시간 하니까. 그러면 낮에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막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좀 하고 뭐 사이사이에 한두 시간씩 자면서 이제 주로 저녁에 이제 많이 이제 조금이라도 매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 어느 날 제가 할 때는 뭐한 20여 년 전이라 그때는 거리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날은 매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 얼마씩 돈을 이제 하루에 얼마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최소한 돼야만 이제 내고 조금 더 남으면 내가 이제 갖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렇게 아무리 마음이 여유로워도 막 생각이 바싹 탑니다. 그리고 막 조급해집니다. 그 24시간을 일했는데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막 조금이라도 하여튼 이거 산악금은 우선 채워야 되니까 이거라도 더 채우려면 빨리 이제 정신 차리자 막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면 사람이 많을까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신천역 쪽으로 갔어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갔더니 새벽 한 2시 좀 넘었을 때인데 그래도 거기 마침 손님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 이제 손님을 태우게 된 누굴 태냐면 한 젊은 청년 술이 꽉 취해 있는 젊은 청년을 태웠어요. 키는 크고 좀 술이 취했는데 마천동으로 가죠. 마천동. 뭐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당시 한 10,000원 정도 이내 거리가 10,000원 조금 덜 되는 이는 거리 같아요. 어쨌든 이제 마천동으로 이제 가자고 해서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마천동 이제 어쨌든 이술 취한 청년을 태우고 마천동 갔습니다. 목적지에까지 와서 이제 깨웠어요. 다 왔다. 그랬더니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참. 돈이 없대요.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혈기가 질 때고 막 흥분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원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이제 비는 내리는데 이렇게 이제 어디 끌어내서 몸을 뒤졌어요. 원래 그 뒤지는 것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흥분하고 막 돈도 없는데. 그래 막 뒤져보니 500원짜리 하나가 딱 바지주머니에 나오는 거예요. 지갑은 텅 비었고. 어떡합니까? 얘는 뭐 그냥 취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뭐 줘봐.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를 뭐 경찰서에 데리고 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해봐야 뭐 굳이 나중에 그 택시 요금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벌써 교대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그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결국은 내가 벌어야 되는 못 벌죠. 내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다 그걸 알지. 그래서 그런 사람만 그냥 보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 운이 나쁜 거지. 그게 운인 것입니다.
운이 나쁜 거 거기서 내가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청년, 에이씨, 그냥 가. 그러고는 보내고는 이제 투덜투덜 비 오는 날을 한 새벽 한 3시 정도 그렇게 사람 딱 끊겼을 때한 5시쯤 되면 또 있긴 한데 그 이제 그때 교대 이후 시간이고 한 4, 이제 제가 한 4, 그때 한 4시쯤 교대했나 그런데 이제 그한 3시경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 이제 마천동 들어갈 때도 이제 나올 때는 이제 없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쨌든 조금이라도 벌으려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술 취한 청년한테 돈을 못 받고 참 구시렁거리며 이제 아휴 정말 재수가 온부터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승객이 한 사람 손을 드는 거예요. 비 오는데 그래서 이야 이게 포기하고 왔는데 나오는 이게 옛날 같은 경우 마천동이면 구석입니다. 남한산성 비치인데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지금 마천동에서 다 성남 쪽이나 이쪽으로 다뭐 광주 쪽으로 길이 뚫리지만 옛날에는 들어갔으면 다시 이제 시내로 나옵니다. 마천동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는데 누가 손을 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태웠어요.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했더니 참비 오는데 차못 잡을 뻔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제가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 글쎄 말이죠 여기 마천동 들어올 때요 그 젊은 청년이 말이죠 돈을 안 줘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이 아이고 저런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고 이렇게 공감을 해줘서 편안하게 이제 그 손님의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에 이렇게 일하시는데 술 취한 청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제가 그 청년 요금을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돈을 주는데요. 청년이 안낸 돈하고 이분이 내야 될 택시 요금 그거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저한테 주고 내리더라고요. 참 그때 얼마나 이게 그런 저도 뭐 평상시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만 택시 이렇게 하고 막 산악금 못 내고 할 때는 그때는 그냥 똑같거든요. 조급하고 막 이제 막 그럴 때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을 주고 가는 순간에 정말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죠. 정말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훈훈하구나. 사실은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은 훈훈한 사람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겁니다. 정말로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사람도 만나요. 택시를 하다 보면. 근데 생각하기 힘들게 정말로 좋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게 세상인 것이. 그래서 뭐 저도 택시 운전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택시를 타면 항상 요금을 더 냅니다. 이제 저는 외국에서도 살아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택시값이 얼마나 싸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택시기사와 한국의 택시기사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요금을 이제 택시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더 내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일을 겪을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삶이라는 게 그래서 살만, 내가 만약에 마천동에서, 이 요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거기서 에이, 안해 하고 그냥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 요금 안낸 청년을 그냥 어떻게 뭐 했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큰 불행이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다시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 아까의 일이 잊혀지기도 전에 금방 전에 일어난 일인데 금방 이렇게 이런 환대를 받을 줄을 몰랐죠. 우대를 받을 줄 몰랐죠. 뭐 자주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후에 다른 데서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할때그 마천동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삶은 정말 이런 것이 이런 사람도 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때로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삶은 그래도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고, 또 배신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간혹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받았던 상처를 힐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삶은 살만하고, 또 힘든 사고를 만나고, 사람 아니라 사고나, 어려운 재앙이나 힘든 일을 만나서
내가 이제 좌절에 있다가도 어떤 좋은 만남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앤트원 피셔에서 앤트원도 어린 시절 만났을 때그 만난 모든 사람이 힘든 고통의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짧게라도 그 제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제시가 앤트원의 큰 아픔을 같은 어린아이인데도 보듬어 줄수 있는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제시는 떠났지만 앤트원이 이후에 또 어려움과 힘들 그 위기를 겪었을 때에 닥터 데이븐 포터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배우고 용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강좌에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셜이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참된 삶이나 참된 관계의 기쁨이 뭔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처, 트라우마를 겪고 나 혼자서 그 힘든 상처를 고군분투하면서 감당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아플 때 아픔보다도 그 아픔을 혼자 겪어야만 그 나의 그 모습이 가장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힘든 상처는 소중한 만남이나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소중한 만남, 소중한 관계 이런 것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됩니다. 꼭 무슨 엄청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모임이나 작은 관계라도 힘들 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소중한 만남과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최고의 힐링은 우리가 만남이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사람과의 만남이 있겠죠.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동물들. 이거를 반려동물이라고 하나 요즘엔. 꼭 반려동물이 아니라도 동물과의 만남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취미나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일, 몰두한, 혹은, 취미라든지, 혹은 뭐 예술 활동, 뭐 이거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만남의 내용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그래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뭐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과의 좋은 관계도 충분히, 영화에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호스 위스퍼러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제가 그 제일 추천한 영화 중에는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행. 지난번에 언급은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냐면 1996이네요. Fly Away Home 이렇게 돼 있고 1996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이 아름다운 비행 꼭 보세요. 이게 바로 정말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도 이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예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비행에 보면 갑자기 엄마를 잃게 되는 그 소녀가 있어요. 에이미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갑자기 그 엄마를 잃어서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그늪 집이 이제 집 주변에 이제 늪 지대를 이렇게 거닐다가 거기 그 거위 야생 거위가 어미가 이렇게 알을 이렇게 품다가 아마 어미가 죽었나 없어졌나 그래. 알만 있는 거예요. 어미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이제 이 야생거위 알을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알을 이렇게 보살피니까 여기서 새끼 거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새끼 거위가 이게 알 까고 딱 나올 때이 소녀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근데 얘들은 처음 알 까고 나올 때 처음 본 뭐가 있으면 계속 쫓아다닌다. 무슨 개가 봤다고 개를 쫓아다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면 사람 쫓아다니고 그이 소녀가 이제 엄마인 줄 알고 거위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위들을 이제 챙기고 보살피고 또이 거위 나중에 환경 문제까지 돼가지고 이 거위들이 이제 철새예요.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데
뭐 이거 누굴 따라갈 의미가 없으면 못 날아가죠. 그게 이 소녀가 비행기 운전을 배워가 조종 이제 그 우리 큰 항공기 말고 글라이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조종하는 걸 배워가지고는 이 소녀가 비행을 하는데 거위들이 소녀를 따라서 이렇게 먼 곳을 넘어가는 그 장면을 막 CNN이 중계를 하고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어쨌든 이 소녀가 이 거위 새끼들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 엄마를 잃었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과정이 이 영화에 아주 아름답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트라우마라고 한큰 상처는 만남을 통해서 힐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위를 하더라도 힐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좋은 사람이면 당연히 또 좋은 사람일 것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 어떤 계획이,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예술적인 일, 뭐 이런 것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힐링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힐링은 좋은 만남을, 뭐 사람과의 만남을 포함해서 모든 좋은 거 만남을 관계, 이건 이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은 관계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힐링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에도 닥터 데이븐 포트나 또 셔리라고 하는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앤토니 힐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소중한 만남을 오히려 기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관계에 더 깊이, 더 진지하게 그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관계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소중한 일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새로운 만남을 잘 이렇게 좋은 관계로 다듬고 가꾸어 가면 힐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은 항상 운명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운명처럼 다가오죠. 그런데 트라우마도 사실 운명처럼 다가오죠. 좋은 만남도 좋은 관계도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바로 그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맞이했을 때그 트라우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보다는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만남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 중에서 그 어떤 관계가 나에게 큰 힘과 에너지로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운명처럼 트라우마를 만난 우리들은 다시 새로운 운명,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대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예기치 못한 소중한 힐링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진 것이고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다. 삶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삶을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는 죽어 있는 존재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하고 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조금 연장되는 얘기는 다음 강의에 또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